저 아직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. 금방 오는 버스이기는 한데 아까 거 놓친 거 아쉽네요. 아까 온거 탔으면 더 빨리 갈수 있었을 텐데.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걷는 법을 배울 때인가 봐요. 제가 원래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 정도 버스 따라잡는 건 쉬웠거든요. 근데 이제 걷기 명상하듯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걸 연습해야겠어요. 그래도 금방 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야지. 근데 저거 뭐지? 아, 방금 엄청 화려한 버스가 지나갔는데 그왜그 버스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광고가 좀 어이없어서 웃었어요. 내용이 뭐냐면 30일 만에 30kg 다이어트라고 써 있었어요. 일주일 만에 5kg 감량 같은 건 저도 많이 봤는데 30kg는 좀 이거 가능한 거 맞아요? 뭔가 매칭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혹시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엄청 실망한 일이 있는 거예요? 세상에 그런 알약이 진짜 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. 아, 예전에 알던 친구가 계란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에 계란은 살안 찐다면서 한 판씩 먹고 그랬어요. 뭐든 많이 먹으면 찌는 건데. 지금 맥락에서는 이런 얘기 좀 아닌가요? 아무튼 과장과 허위가 난무하는 광고들은 저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.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무튼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목 끄는 건 확실히 성공했네요. 원래 마케팅은 저렇게 해야 하는 건가? 광고의 세계도 되게 심오한 것 같아요. 짧은 시간에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면서도 위트 있는 게 좋더라고요. 예전에 사자 갈기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아주 고운 생머리가 된 사진을 본적 있거든요. 샴푸 광고였던 것 같은데 전 그런 게 좋더라고요. 아, 버스 온다. 저 이제 버스 타야겠어요. 이따 또 연락할게요.
저요. 친구랑 방금 전화 끝났어요. 아까 시나리오 내용 궁금해하는 것 같던데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. 그럴 것 같기는 해요. 확실히 스릴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잘 찍을 수 있을지 어떨지 그게 좀 확신이 안 되기는 해요. 암튼 내용은 이래요. 영화 시상식에 이름을 올리게 된 교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분명히 참석한 걸본 교수가 보이질 않는 거죠. 사람들은 교수를 찾으려고 시상식을 샅샅이 뒤지는데 한 버려진 방에서 교수를 발견해요. 그 옆에는 의문의 영화 필름들이 있고요. 근데 교수는 말을 할수 없는 상태로 발견돼요. 당연히 복수극이고 스릴러인데 무서워야죠.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서워하면 어떡해요? 무서운 거좀 힘들어 하시는구나? 제가 안 무섭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계속 들어봐요. 말씀 없으신 걸 보니 진짜 긴장하셨나 보네? 안 무섭게 살살 얘기해 드릴게요. 아무튼 구조된 교수는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. 그리고 자신이 작품을 훔쳤던 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. 공포영화까지는 아닌데 의문의 영화 필름에서 단서를 찾아나가면서 진상을 밝히는 거예요.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. 제가 찍게 되면 나중에 영화관 와서 봐요. 아무튼 대략적인 내용은 그래요.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만큼 작품성 있는 작품이기는 해요. 다만 제 취향이 아니라서 선뜻 결정을 못 하겠어요. 아, 물론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. 제가 이걸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이 그래도 즐겁고 좋아야 할수 있는 건데, 이걸 좋아하게 될지, 취향이 아니어서 밀어내게 될지. 좋아할까, 싫어할까, 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, 가지 않을까. 꽃잎이라도 한장한장 따면서 고민해야 할까요? 아, 이거 시간이 과외 학생한테 연락해 준다는 걸 깜빡할 뻔했네요. 이따 또 연락할게요.
밝은 내일을 기원합니다. 기운 차네요. 그래요. 아자, 밝은 내일. 피곤하기는 한데, 그렇다고 그냥 자기는 아쉬운 날 있잖아요. 자기 전에 수다 떨 사람 있으니까 좋네요. 그쪽은 어때요? 그냥 자기에는 아쉬운 날인가요? 아니, 꼭 그런 건 아니지만,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그냥 그쪽한테 전화하게 되네요. 근데 과외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. 하긴, 원래 계속 과외를 했던 거면 준비도 많이 했을 테니까 오늘처럼 어렵진 않았겠죠? 아, 그래도 오늘 더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, 만족스럽지 않네요. 그래도, 이런 날을 사랑해야지. 근데 그쪽은 스터디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? 헐, 오늘 저희 선배님이 여기 있었네요? 아, 미리 좀 알았으면 조언이라도 구하는 건데. 아쉽다. 그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. 이런 게 선배님의 따뜻함인가요? 말이라도 고맙네요. 아까 학생이 너무 똑똑해서 살짝 버거웠는데. 아, 이제 진짜 자야겠다. 시간 늦었죠? 내일은 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고요. 잘 자요.